확인이 됐어요. 자, 군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를 넣어라 빼라 혐의를 어떻게 하라 말아 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권한이 없어요. 자, 권한이 없는데 재검토하라 가능합니까? 자, 재검토하라라는 게 가능합니까? 자, 기계적으로 넘겨야 되는데 보류하라 권한이 있습니까? 인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생긴다고 그렇지 판단합니다. 않죠. 전주 의원님, 저 소병철 의원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군사법 개정의 취지는 그런 권한을 없앤 거예요. 그런 권한이 근원적으로 없어진 게 아니라 규정도 그렇게 돼 있고 법문도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군 검사, 군 사법경찰관은 군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일반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하면 즉시 이첩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 이첩하여야 할 의무는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 내의 보고체계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 명명과 법률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차관님도 뭐 명명이 위중한데 안 따랐다 그러는데 명명하고 법률 중에 뭐가 우선합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서 차원이 다른 아니, 문제라고 예를 들어서 군사법원법에서 법률로 이런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이첩해야 된다고 법률로 규정돼 있는데 그걸 명명을 듣고 아 그럼 즉시 이첩하지 않고 보류하라니까 보류해야지 재검토하라니까 재검토 권한이 없어도 재검토해야지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명명을 하고 권한 없는 명명에 어떻게 수명 의무가 발생합니까? 즉시 이첩해야 한다는 의무는 하나의 사건이 그래도 완결이 되고 거기서 끝나야지 이첩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진행 중인 사건도 발견되는 때로 바로 넘기는 거라서 사건의 하나의 사건에 있어서 여러 번의 이첩 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심사했을 때 법안 심사했을 때 과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차관님 뭐 지금 차관님은 아니시지만 그런 상황이 딱 발생하면 무조건 즉시 이첩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차관님도 그거 동의하셔 다 동의한다고 했어요. 이 당시에도 무슨 논의가 있었냐면 아 그런 식으로 사건이 이첩되면 군 부대 지휘관의 지휘권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사망사고나 이런 것도 군사 작전이 이런 거에 있어 발생하면 군대 내에서 살펴봐야 될 필요성도 있을 텐데 등등등의 우려를 다 제기했어요. 근데 그거 다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상황이 정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즉시 이첩해라. 그래서 민간 경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여다보게 해라 라고 하면서 권한을 없앤 겁니다. 그 권한을 없앤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하라 그러시지만 제가 봤을 땐 적어도 장관이 전혀 권한 없는 명명을 한 거고 전혀 권한 없는 명명을 했는데 안 따랐다고 항명죄로 지금 수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 그렇게 이 법을 내정했을 당시에 이 법의 대표 발의자이자 이 법안을 심사했었던 소위위원장으로서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군대는 군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혐의를 어떻게 하고 대상 어떻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자 관리관님 답변하십시오. 네 수사단장이 이미 본인이 혐의 판단을 한 것에 대해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통해서 권한이 없는데 보고를 받았다고 권한이 생겨요? 자 권한이 생기는 거는 보고를 통해서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고를 받으면 법률상 권한이 없는데 권한이 생겨요? 법률상 권한이 없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게 왜 법률상 권한이 없습니까? 자,